바쁜 점심이 지나간 오후 직장인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어? 국밥집에 웬 학생들이 어? 학생들은 좀 국밥이랑 안 어울리는데? 사장님 학생 4명이요 방금 뭐 주문한 거예요? 저희 순댓국 네 근데 왜 학생이라고? 학생이라고 불렀어요 학생이 3,900원이어서 오, 왜? 싸서 오. 가격이 달라요? 오. 우와 대박 학생은 3,900원이라고요? 와 진짜 3,900원 맞네요 이 가격이면 요즘엔 김밥 한 줄 가격인데? 맛있게 먹고 공부도 열심히 잘해야 돼 가게 근처에는요 초, 중, 고 세 개의 학교가 모여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요 저렴한 가격 덕분인지 학교 후 또는 학원 가기 전에 들려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간다고 합니다 아 바람직하네요 아니 가격도 싸고 이제 그래가지고 나 가성비에 딱 좋아요 학생들이 3,900원 받으니까 제가 좀 친한 애들하고 친구들 데리고 와서 자주 먹는 것 같아요 햄버거보다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 부담은 제로 제로 사장님 이 저렴해도 너무 저렴한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좀 싸게 파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나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내 자식한테 이렇게 비싸게 받으면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학생들한테는 좀 저렴하게 좀 팔자 이렇게 하면서 학생 가격은 그대로 3,9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응원합니다. 학생들은 기억하죠. 홀로 두 남매를 키우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굶는 날이 많으셨다 그래요. 다른 아이들은 내 자식처럼 배고프지 않았으면 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 가격대 나 학생으로 돌아갈래. 저도요. 아 진짜 든든하네요. 항상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학생 손님들이 빠져나간 오후 가게 앞으로 들어오는 의문의 트럭 한 대. 이게 뭐길래 그렇게 행복한 얼굴로 맞이하는 건가요, 사장님? 굉장히 반기시네요, 얼굴로.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가 아니라 냉동 트럭에 쌓인 이 정체불명의 봉지는 뭔가요? 사장님, 방금 뭐 들어온 거예요? 아, 저희가 지금 고기가 들어왔어요. 고기랑 그다음에 이게 육수 우려낼 수 있는 뼈랑 거의 200kg 넘게 거의 300kg 정도 들어와요. 우와. 순댓국에 필요한 재료는 200kg 이상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사장님. 사업 초창기 사장님이 한 달 동안 마장동을 뛰어다니면서 찾은 거래처에서 엄선한 재료로 만들어 옵니다. 그렇게 많이 들여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희가 그렇게 좀 한꺼번에 이렇게 좀 많이 좀 시켜야 손님들한테도 좀 저렴한 가격에 팔 수 있고 그래야 또 손님들이 또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이 찾아와 주시고 그래야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좀 이유는 남기고 대량 구매로 식재료 원가를 절감해서요. 손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군요. 역시 가성비 식당에서 대량 구매는 필수 요소. 저 택배 한 4인분 더 추가해요. 아, 전화기에 불러야겠는데요. 도대체 무슨 전화예요, 사장님? 택배요? 네, 여보세요? 네, 그러면 2인분에 하나 해서 4인분이면 예, 두 개, 육수가 두 개 더 나가는 거죠. 매장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맛볼 수 있도록 택배도 운영한다는데요. 한 번 맛본 손님들의 재구매 요청이 폭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분이 좀 여기서 먹는 것보다 좀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박민원식도 싸게 나갈 수 있고.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드시고 맛있으니까 또 시키고. 전국의 소고기 순댓국의 맛을 알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 중인 사장님이시네요. 소중한 한 끼를 위해서 늘 진심을 다해 일하는 사장님.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사장님의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오시는 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가실 때 잘 먹었습니다 할 때가 제일 기쁜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사장 당당하게 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손님들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 제가 아마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탈북 후 낯선 한국 땅에서 순댓국집을 운영하며 많은 노력을 했다는데요. 그런 노력을 손님들이 알아주는 것 같아 감사하다는 사장님. 이 순댓국 한 그릇엔 사장님의 노력과 정성이 가득 담겼습니다. 혹시 앞으로 가격 올릴 생각 있으신가요? 글쎄 지금 요즘에 전기값도 많이 올라가고 가스값도 많이 올라가고 해가지고 많이 지금 부담은 많이 커요. 그런데 단골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이 가격대로 열심히 쭉 가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직 손님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8년의 시간. 뚝배기 속에 사장님의 푸근한 정도 담겨 있고요. 먹는 손님들의 가슴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곳. 6,000원 소고기 순댓국 가성비로 불리지 않을 수 없겠죠?